자연을 담은 집 우리의 한옥. 한옥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나무, 황토에서 은은히 배어나는 자연의 향기가 궁금하시나요? 경상남도 곳곳에 자리한 한옥스테이와 함께 해보시죠. 벽돌 하나, 기와장 한 장,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한옥. 수백 년 세월에도 바래지 않은 귀한 전통들이 오롯이 남아있는 우리의 문화 그 자체겠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고택과 종택들 중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70년 이상 된 한옥 중 종부가 직접 집안을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는 한옥들을 엄선해 명품 고택으로 선정해 놓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한옥스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의 명품 고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 지역의 명품 고택 알아볼까요? 경남문화재 178호로 지정된 고택, 경남 고성학림 최영덕씨 고가를 비롯해 합천에 있는 무과고가, 소의 풍요로운 기운이 흐르는 우명리 정씨 고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원학고가, 운치 있는 담이 지키는 마을 남사예담촌의 최씨고가, 100년 넘은 담장이 멋스러운 박진사고가, 사대부의 멋과 맛을 이어가는 동계정원고택, 조선시대 대표 성리학자 중 하나인 일두 정여창 선생의 생가 일두고택이 있습니다. 경남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명품 고택이 많은 줄 몰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돌담길이 아름다운 고성 학동 최영덕 고가를 통해 명품 고택을 제대로 느껴보시죠. 경상남도 고성군에 자리한 학동마을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58호인 옛 담장이 자리하고 있어 많이 알려진 마을인데요. 흙과 돌을 섞어 만든 오랜 담장과 300년이 훨씬 넘은 고택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 학동마을은 전주 최씨 가문이 300년간 터를 일구고 살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담장을 거닐다 보면 다른 한옥에 비해 높은 담장과 웅장한 반가 형태의 한옥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이 바로 경남문화재 178호로 지정된 고택, 경남 보성학림 최영덕 고가. 우리 집은 7대 조부가 저기 저 옆집에 있는 종갓집에서 이제 둘째 아들 태어나가 일로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집을 지었는데요. 천장이라든지 저기 이 문살 양식이 그 관청 양식입니다. 그래서 기둥도 둥근 게 그 관청의 특징입니다. 안 쓰면은 집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 정부에서도 또 그 저기 명품 고택을 지정해주고, 뭐, 관광공사도 한옥스테이 이런 것도 지정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우리가 그, 고택 숙박한 걸 그 숙박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 숙박업이죠. 예. 전주 최씨 가문이 11대째 이어가며 지키고 있는 고택으로, 대지만 2,000평에 다다르는 넓은 종택인데요. 이 가옥은 대문간채와 안채, 누각으로 구성된 마루가 멋스러운 안사랑채, 바깥 주인이 거처했던 사랑채, 잡다한 물건을 수납하는 고방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문을 경계로 남녀 공간을 구별해 놓은 전통 사대부 가문의 한옥입니다. 매사고택으로도 불리는 최영덕 고가는 5대 조부인 매사 휘태순공이 1869년 4월 19일 현재 규모의 주택으로 개축하여 매사고택으로 불리우며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문을 닫으면 독립된 공간이 되지만 이렇게 방문을 열면 이렇게 모든 공간이 이렇게 열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신기한 것 같아요. 와. 한여름의 열기를 피해 대청마루에 앉았는데요. 그늘 아래에서 상쾌한 바람이 계절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고택 정원에는 마당에 자라고 있는 회화나무와 모과나무, 연산홍, 백합 등으로 꾸며놓아 명품 고택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안채 옆에 자리 잡은 작은 연못은 다양한 수생식물이 있어 연못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게 합니다. 사랑채에 설치한 누마루는 집안의 전체적인 경치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고택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음이 막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곳에서 숙박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숙박 가능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는 난실이라고요. 방이 층 개가 있어요, 여기요. 그게 아주 멋있죠, 그죠? 아, 이렇게 층이 있어요. 예, 층이 올라가야 안 됩니까? 예. 네. 예. 그래, 이쪽은 이제 저 옆에가 이제 누각마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이 좀 높으면서 이제 그 그렇게 좀 멋있죠.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품 고택 중 하나인 경남 고성항림 채영덕 고가는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여러 채의 건물과 조상의 숨결이 살아있는 방에서 손님들은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개별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며 사랑채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식당은 야외에서 한옥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택들이 단순히 하룻밤 묵고 가는 독특한 숙박시설의 개념을 벗어나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방식과 전통 문화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생생한 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채영덕 명품 고택입니다. 명가의 삶 속으로 들어가 우리나라의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명품 고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